네 몸을 실컷 풀어내고, 나야 네가 몸이 가벼워지고 제정신도 드니까 편안하게. 자, 백부자도 가고, 백부 형제 일신도 딱 갑시다. 가만 있어라 이제. 너그 집에 여기 집이라고 이렇게 찾아들고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너그가 다 장난친 거지. 이 몸에 이만큼 조상 귀신이 마야인데 애가 정신 차리고 살수 있겠나? 아무리 지 여지가 있어도. 후숨 쉬고. 자, 오늘날의 황씨가정 차시명당. 우리 차씨 기주 제자는 분명 하나. 너희 집은 조상의 벌, 조상의 험하게 갖고 영산에 매였기 때문에 네가 제자 해먹기가 너무 힘들다. 무당 사주는 가졌지만 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아들들 때문에 네 자신 때문에 공을 들이고 사는 제자는 분명한데 무당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오늘날의 이가증 명당 이렇게 조상의 원정이 많고 허주 신기가 있다 보니 허주어 신에 노름이 많다 보니 우리 차씨 부인도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도 명력하자니 이꼴저꼴 다 보는 격이고 남들이 안 겪는 걸이 집안에서 다 겪게 된다. 네가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고 안정 찾을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안정 찾아서 학교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정성이니 오늘 윤씨 제자 신장의 원력으로 이가증 명당 살에 살수 걷어내고 악기잡기 한번 물리러 가봅시다. 오늘날의 황씨가자. 아이고, 차시명다. 그래, 꽁꽁 숨어 있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고. 나는 조당마다 따라들고 묻어들고. 이거 고집시다. 고집 세다. 핑계도 많고. 그게 꼭꼭 숨어 있으면 우리가 네못 찾아갈 것 같나. 네가 술만 한잔 먹어도 내가 찾아갈 거고. 왜? 어디가 무당 시켜줄까? 은근히 기대도 했다가, 어떤 날은 아니라 했다가, 네 마음에도 욕두벅스를 다 하는데. 네몸 떨리지? 떨리면 또 표현을 해. 이래가 마지막까지 쓰이면 다 걷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바지 이렇게 우리가 벌써 장군 되고 우리가 벌써 대감 되고 네가 신이지? 그렇게 만들었던 거 오늘은 썩 신장의 원력으로 이렇게 다 묶어가고 걷어가고 아이들한테 따라오는 일체의 살수 걷어가신다니 그리 알아진다고 가자. 황씨가정 차시명당 그리고 니하고 인연 지연 중에 여기는 아니다 안 해도 선왕의 목을 메고 간 조상이 있다. 그 목신에 눌리켜서 간 조상이 제일 먼저 일본으로 니한테 할머니라고 제일 먼저 차고 들고 그게 선왕각시가 되고 허주어 신을 끌고 들어오는 격이다. 오늘 이 조상까지 다 걷어서 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인연을 지었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 물에 빠져간 사람 누구? 니는 모르지. 그게 뭐 맛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에 수살로가 영가가 또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네 몸이 추웠다 더웠다 열이 났다. 그래서 네 목을 잡고 같이 가볼까? 그래서 어디 가면 용신줄이 세다. 어디 가면 산신줄이 세다. 어디 가면 할머니 받아라. 어디 가면 뭐 할아버지 받아라. 엄한 얘기가 다 들어오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알았지? 오늘 이렇게 따라들고 허주어씨 썩 물러야 된단다.
목을 메고 예. 목신의 산에 목을 메고 물에 빠져간 수설기 가자. 오늘날에 우리 황씨가정 차시명다 정례야 이렇게 살 수가 많이 걸린다. 네가 지은 죄는 다 아니지만 조상에서 이거는 분명히 새끼 가진 짐승을 안 잡아먹었다 말할 수 없고 막바지에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래 너는 네 새끼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얘가 제자가 분명한데 이 아이를 놓고 쉽게 말 엄마가 살 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없는 돈도 만들어줬고 쉽게 말하면 잠시는 돈을 줬으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왜 이 아이가 업양이고 돈 벌어주는 신명에서 업으로 너희들한테 복으로 점주는 했다그만 그걸 몰라주니까 얘는 1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지 마음대로다. 고집도 못 굽고 이해돼 엄마? 그랬던 걸 이게 너무 때가 끼고 지금 이건 살수야. 이런 자칫 잘못하면서 이 딸도 죽을 수가 생기고 안 그러면 저 둘이 살면서 진짜 칼부림 날 일 생기고 그런 거 오늘은 막아주자고 이렇게 했고 네 몸에는 조상만 딱 온 게 아니고 영산이 감고 돈다는 얘기다. 그게 짐승의 기운 그런 기운들이 한이 맺혀서 그 혼백을 니를 자꾸 뺑이를 들고 네 넋을 자꾸 빼가는 일이 생기고 호랑이가 혼 빼간다 하지 하는 듯이 호선왕에 다 걸려서 고에 선왕고에 다 묶여 있으니 오늘 그거 잠시라도 열어놓고 이래 살수 베끼고 나면 첫째는 맑은 정신 징여줄 타이니 이렇게 조상들이 그 선왕에 다 묶인 거 오늘 이렇게 걷어주고 닦아내주고 너희 집안으로 왕래하던 거 가려놓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 닦아내고 오늘 동서남북 길문 열어 막을 문은 막고 이제 기문은 막고 신의 전기 들어올 수 있도록 닦는 동안 너 살 수 있게 그 문 열어서 이건 소원 성취 아들하고 살게끔 도와줄 터이니 없다 하지 말고 이제는 술은 지금부터 금지 평생 술 안 먹는다 생각하고 집 깨끗이 청소하라 그러면 도와주고 건강하게 살게끔 도와줄 터이니 오늘 이만큼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정하여 네. 우리 황씨가정 자시명당 골 깊이 기울어서 신명에서 다시 한번 보도먹고 갖고 안고 가고 명의에다 명을 얹어주고 복위에다 복을 얹어 우리 차시기주 살아갈 힘도 주고 용기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